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클라우드 워치의 알람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알람은 뭐 우리말로는 경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여러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또는 여러분에게 현재의 상태를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알람 기능입니다. 바로 이벤트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이 인프라에서 정의할 수 있는 기능을 클라우드 워치가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어떠한 상태, 이것은 조건이고요. 어떠한 상태일 때 어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동작인데 바로 이 조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EC2 인스턴스 예를 들면 자, CPU 점유율이 5분 동안 90% 이상을 유지한다면 이 얘기는 뭐죠? 그 컴퓨터, 그 인스턴스가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 인스턴스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람을 통해서 정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알람을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클라우드 워치 화면으로 들어온 상태고요. 이 중에서 자, 우선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알람을 지정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알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Create Ala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별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All Metrics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자, 여러분이 현재 알람을 지정할 수 있는 이 서비스들의 리스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저 같은 경우는 EC2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을 얼럼으로 지정을 할 거기 때문에 EC2 인스턴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가 생성한 EC2 인스턴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 지금 제가 EC2 인스턴스 매니지먼트 콘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ASGuard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얼럼을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인스턴스의 그 시리얼 넘버는 현재 뭐죠? i52c5로 시작하죠. 즉 52라는 숫자를 기억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의 화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인스턴스 아이디라고 하는 거에서 52로 시작하는 것을 선택해 보시면 자, 이 중에서 CPU Util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걸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쪽 상단에 표시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제가 선택한 저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 이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이 이 100%를 유지하고 있다가 제가 실습을 위해서 인스턴스의 기능을 잠깐 디세이블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CPU의 점유율이 예, 지금 100%보다는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클릭하고 그리고 이 Continue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Define Alarm이라고 하는 단계로 가죠. Define이라는 것은 정의하다라는 뜻이죠. 즉 알람을 정의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 Identify Your Alar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의 알람의 이름을 정하라는 뜻이죠.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알람을 이렇게 대문자로 씁니다. EC2 CPU 알람 이런 식으로 적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여기 본문에는 뭐 AS 가드의 CPU 점유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세 정보를 적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define alarm threshold라는 것은 이 threshold라는 거는 임계점이라는 뜻입니다.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것은 뭐 어떤 설정해 놓은 한계치 뭐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는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이 알람이 동작하는 임계점을 지정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적혀 있는 건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알람에 돌입하는 상태는, 예,
when CPU utilization is잖아요. 그러니까 CPU 점유율이 예. 80보다 크다면 예, 80보다 크다면 예, 알람이 동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4라는 것은 무슨 동안이란 뜻이죠. 기간을 의미하는 이 전치사인데요. 자, 여기 5라고 적혀 있는 것은 예, 80%, 즉 CPU 점유율 80%가 5분 동안 지속됐을 때 알람이 동작한다라는 것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밑에 보시면 현재 요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을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지금 80%가 여기 있는 붉은색이고 현재 요 CPU 그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이 이렇게 80%에 인접한 상태니까 지금 요걸 지정하면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를 90%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어때요? 여기 있는 빨간 라인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현재 인스턴스의 상태를 의미하는 요 파란색, 이 남색 선은 현재 90% 밑으로 내려간 상태니까 지금 제가 알람을 지정을 해도 알람이 동작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 5분은 너무 기니까 저는 1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즉 1분 동안 CPU 점유율의 90%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이 EC2 CPU 알람이라는 이름의 알람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 그럼 Continue를 클릭할게요. 자, 여기 어떻게 적혀 있는 거냐면 뭐 1분 동안 1분 간격으로 체크를 하려면 뒤로 돌아가서 세팅 그 알람에 대한 세팅을 뭐 변경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귀찮으니까 그냥 5분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ontinue를 누르면 자, 이렇게 화면이 이전이 되죠. 자, 그럼 configure a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define alarm, 알람을 우린 정의를 했고요. 그 알람이 동작하는 조건은 CPU 점유율이 90% 이상 5분 동안 지속되면 알람이 동작한다라는 그 알람의 그 임계점을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임계점에 도착했을 때 알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즉 액션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when alarm state is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알람이 OK일 때 또는 경보가 발생을 한 상태 예, 또는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한 상태 요 세 가지 상태죠. 요 상태 중에 하나를 지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경보가 발생했을 때를 지정을 하는 거니까 여기 알람이라고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take action에서 Send Notification, Terminate EC2 Instance, Stop EC2 Instance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Terminate EC2 Instance는 그 인스턴스를 삭제하는 겁니다. 위험한 거죠. 그리고 Stop Instance는 인스턴스를 중지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Send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발송을 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게 보통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죠. 그래서 Send Notification, 즉 통보를 한다라는 그 뜻에 이 Take Action을 지정을 하면 그 하위 행동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액션 디테일에서 클릭을 하고 Create New Email Topic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토픽 이름으로는 예, 클라우드 와치 알람이라고 토픽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에는 자 클라우드 와치 공백 같은 걸 쓰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자, 그리고 저의 이메일을 적습니다. 뭐 자, 여기다가 이건 제가 쓰는 이메일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이메일을 보내셔도 저는 이메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메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제 이메일을 적고 만약에 여러 사람에게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럼 콤마로 이메일을 여러 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dd action을 하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한 행이 추가가 됐죠. 자, 이 행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알람, 자, 알람이 동작하면, 즉 문제가 없던 상태에서 임계점에 도착해서, 즉 CPU 점유율이 5분 동안 90% 이상이 지속이 된다면 경보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때 send notification, 즉 통보를 한다. 그리고 통보를 할 때 cloud watch alarm이라는 이 토픽은 요거는 아마존 웹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 중에 SES, 심플 이메일 서비스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 서비스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인데요.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메일은 자기가 통보받고자 하는 이메일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Continue 누르면
알람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create alarm을 해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알람이 생성이 됐다고 출력이 되죠.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EC2 CPU 알람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이것을 선택을 하면 현재 요 알람이 지정이 되어 있는 인스턴스의 상태가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알람이 잘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EC2 인스턴스에다가 부하를 가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를 괴롭히겠다는 뜻이죠. 자, 이때 사용할 프로그램으로 저는 ngrinder라고 하는 이 NHN에서 만든 부하 테스트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이 서버를 괴롭히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가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이 도구입니다. 자, 요 ngrinder 자체는 우리 실습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 툴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시면 생활 코딩의 서버 쪽에 인프라 밑에 ngrinder라는 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asguard라고 하는 제가 현재 그 알람을 걸어둔 인스턴스에다가 ngrinder라고 하는 부하 테스트 도구로 부하를 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CPU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자, ngrinder에서 이렇게 하고 테스트. 자, 에이전트는 하나로 하고요. 동시 접속자는 뭐 10명. 10명은 좀 과합니다. 지금 저는 테스트용으로 되게 약한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 명으로 동시 접속자가 없는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듀레이션은 1시간 동안 진행한다 라고 할 거예요. 물론 1시간 동안 하진 않겠지만요. 자, 그리고 save start 그리고 run now를 하면 지금 즉시 그 부하 테스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부하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부하 테스트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이 현재 그 EC2 인스턴스의 CPU 점유율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와치에서는 자, 여기서 EC2 인스턴스를 클릭해서 예, 그 인스턴스를 찾아서 CPU utilization이라는 항목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그래프가 뜨겠죠. 또 쉬운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사는 주로 알람을 통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람을 클릭하시면 자신이 생성한 알람의 리스트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측정하고자 하는 EC2 CPU 알람을 선택하시면 그 알람이 이 주목하고 있는 알람이 이 주시하고 있는 인스턴스의 이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죠. 특히 이렇게 빨간색으로 예, 인스턴스의 그 상태와 임계점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이 EC2 인스턴스로 가서 그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방법도 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와치가 제공하는 이 매트릭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ASGuard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고 거기서 밑에 보시면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모니터링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이 인스턴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인스턴스의 여러 가지 상태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볼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nable detailed monitor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EC2 인스턴스는 5분 간격으로 현재 인스턴스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예, 요거는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 인스턴스에 대해서 더 디테일한 정보를 예, 더 세부적인 정보를 얻고 싶다면 1분 간격으로 인스턴스의 상태를 측정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유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디세이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을 클릭하시면 더 세부적인 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는 이 EC2 CPU 알람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열어봤는데요. 자, 열어보니까 어때요? 예. 자, 여기 알람은 현재 90%에서 붉은색 라인으로 이렇게 수평선을 그리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인스턴스의 실제 상태인 남색 선이 현재 요 90%의 붉은색 위로 상회하는 상태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가 5분 동안 지속이 되면 현재 이렇게 OK라고 적혀있는 파란색, 이 녹색 아이콘이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저 OK라는 저 텍스트는 이 알람으로 변경되게 될 겁니다. 한번 좀 더 지켜볼게요. 자, 어때요? 예, 붉은색으로 바뀌었죠? 즉,
CPU 점유율이 90% 이상 5분 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 알람이 동작하는 상태에 도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의 그 오픈 튜토리얼스 와이즈 골뱅이 지메일이라는 이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이거 제 계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쓰는 계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계정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AWS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메일로 알람이 도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서비스의 어떤 상태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서비스가 어떠한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여러분이 빠른 속도로 인지해서 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알람 기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요. 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항상 걱정되는 것이 이 과금입니다. 예,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또는 인프라에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디도스 공격을 받았거나 또는 사용자가 폭증하는 경우에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과금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불안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요 과금과 관련된 알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 과금과 관련된 알람을 여러분이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region, 즉 지역을 도쿄가 아니라 이 버지니아, 이 US East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US East로 지정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사용하고 있는 이 서비스 전체,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전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합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뿐입니다. 자, 우선 클라우드 와치에 와치로 들어가고요. 클라우드 와치에서 여기 있는 리전을 버지니아로 바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람에서 빌링 알람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시면 자, 여기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요 알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아마존 웹 서비스 계정은 제가 수업을 위해서 만든 계정인데 혹시나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과금이 많이 될까 봐 제가 이렇게 5달러를 돌파했을 때 발생할 알람, 또 50달러를 돌파했을 때 발생할 알람, 그리고 100달러가 돌파했을 때 발생한 알람들을 이렇게 제가 단계적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단계적으로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정을 해놓으면 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비용상의 이 과금 폭탄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자, 여기 Create Alar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 보면 Estimate Charges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요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0.05달러라는 뜻이죠. 예, 이건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Send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알람에서 SES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뭐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면 Notify Me 저처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Create 해서 여기다 Notification으로는 아, 요거는 SES 서비스가 아니라 SNS라는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 거네요. 자, 여기서 제가, Billing Notification. Notify라고 할게 너무 기니까요. 자, Billing Notify라고 하고, 그리고 누가 받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자, 요렇게 적는 거죠. 자, 그리고 when charges fo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AWS charge tota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또는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지정하셔도 됩니다. 전 전체 과금을 하고 만약에 200달러가 초과했을 때 나한테 이메일을 꼭 보내야 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이메일이 저에게 발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발송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close를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금 제가 추가한 내용이 여기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